벽의 재질과 상관없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설치 비용을 줄이고자 검증되지 않은 비전문가에게 설치를 맡겼다가 TV가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 자, 그럼 지금부터 벽의 재질에 따른 설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일반 가정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단한 콘크리트 벽. 이 벽은 단단해서 벽걸이 TV를 설치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보통 벽걸이 TV를 구입할 때 내장되어 있는 피스가 이 콘크리트 벽용으로 나와 있어서 이곳에 직접 브래킷을 고정하여 TV를 설치하면 됩니다. 둘째는 콘크리트 벽에 석고보드를 덧댄 형태의 벽으로, 이 벽의 경우 짧은 피스로 고정시키면 앞에 석고보드 벽에만 고정이 되므로 석고보드 뒤에 있는 콘크리트까지 피스가 고정될 수 있도록 일반 못보다 긴 못을 선택해서 고정시켜야 안전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석고보드 벽으로, 요즘 대부분의 주상복합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벽이 벽걸이 TV 추락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석고보드 벽이 생각보다 매우 약하기 때문. 따라서 석고보드 벽에 벽걸이 TV를 설치할 때는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석고보드벽 내부에는 45cm 간격으로 스터드가 고정되어 있는데, 설치에 앞서 그 스터드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터드 센서를 이용해 스터드 위치를 찾은 후 그곳에 나무 아판을 대고 보강 작업을 거쳐야지만 벽이 TV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일반인들이 석고보드벽 내부의 스터드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숙련된 전문가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석고보드벽에 함부로 벽걸이 TV를 설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쪽은 약한 석고보드벽, 또 한쪽은 단단한 콘크리트 벽입니다. 무게 36kg인 42인치 벽걸이형 TV 두 대를 준비. 지금부터 양쪽 벽에 똑같이 설치해보겠습니다. 실험을 위해 숙련된 전문가가 벽 재질과 상관없이 똑같은 도구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TV를 설치합니다. 드디어 벽에 걸린 TV. 언뜻 보기에는 양쪽 모두 반듯하게 잘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요? 지금부터 벽에 걸린 이 두 대의 TV에 약간의 힘을 가해볼 텐데요. 먼저 콘크리트 벽에 걸린 벽걸이 TV에 끈을 연결한 후 건장한 실험맨이 힘껏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둘, 셋, 당겨! 실험맨 한 명이 약 60kg의 힘으로 잡아당겨 봅니다. 그러나 한치의 미동도 없는 벽걸이 TV. 자, 이번에는 두 명의 실험맨이 함께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 줄을 당기는 실험맨. 낑낑대며 무려 100kg 이상의 힘으로 잡아당겼지만 콘크리트 벽에 걸린 벽걸이 TV는 전혀 흔들림 없이 안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석고보드 벽에 걸린 벽걸이 TV를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하는 실험맨. 그런데 약 30kg 정도의 힘이 넘어가자 놀랍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벽걸이 TV. 잠시 후 힘을 조금 더 가하자 석고보드 벽면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 TV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비교적 약한 힘에도 쉽게 떨어져 버린 TV. TV가 떨어지면서 넓어진 구멍만 휑하게 남은 석고보드 벽. 이처럼 언뜻 볼 때는 안전하게 설치한 것처럼 보였던 석고보드벽의 벽걸이 TV가 약한 힘에도 맥없이 떨어져 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작진은 벽걸이 TV 설치 전문가와 함께 실제로 벽걸이 TV를 직접 설치했다는 집을 방문해 설치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언뜻 보기엔 멀쩡하게 걸려있는 벽걸이 TV. 자, 과연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작은 힘에도 비걱거리는 벽걸이 TV. 이 집은 규격에 맞지 않는 피스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 흔들림이 좀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 좀 진행이 되게 되면 TV가 떨어져서 위험한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집주인은 이런 위험성을 전혀 몰랐던 걸까요? 저희는 이사하면서 저희 신랑이 그냥 달았거든요. 근데 그냥 달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알았는데